자, 오늘 노을을 모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스케엑스 뮤지션 45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노을 여러분들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소감 한번 소감 누가 대표로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방송을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 코너에 나가서 한번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저희 노래 말고 또 다른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석해서 부를 수도 있고 뭔가 더 노을은 이렇게 또 하모니가 또 이루어지는 기대가 생기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곡이 중요합니다. 곡이 어떤 곡을 고르셨을지. 자, 노을이 선택한 오늘의 노래는 박진영 선배님의 너의 뒤에서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왜 계속 걔 곁에만 맴돌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JYP를 네, 뭐 편곡 멀리... 앞에 JYP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사실 노을이 그 예전에 JYP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좀 예전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요즘 노래보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학창 시절에 저희 중학생 때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게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라서 잠시만요. 데뷔 앨범 이게 1994년 발표된 곡이거든요. 이게 사실 데뷔하시기도 전에 느낌이라는 드라마에 수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느낌을 간혹 나와요. 아, 이 노래가 기억나. 네. 그런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구나. 그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가수들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이랬을 때 들었던 곡을 한번 이 무대에서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데다가 또 떠올려 보니까 진영이 형이 저희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또 가수의 꿈을 키우고 앨범 작업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고 불러보면 좋겠다.